자,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를 봤더니 84명의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100명대를 넘어갔다가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갔는데 지역 발생은 쉬운 3명, 해외가 31명. 어제도 짚었었는데 해외 네. 발생이 계속해서 30명을 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오늘 30명 안팎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검역 과정에서 확인한 확진자가 14명, 그리고 자가 격리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7명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러시아인이 14명을 차지하는데요.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화물선에서 있는 선원들이 뭐 입항해서 아예 이렇게 부두에 접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항 쪽에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선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방역 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러시아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확진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그런데 갑자기 집단 발병이 발생했어요.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이 나서 결국 내일 신규 확진자 수 이대로면 그냥 100명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동일 집단 격리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총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대 간호조무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네. 좀 걱정스러운 점은 증상이 나타난 게 한 일주일도 더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진단검사를 받고 그러면서 어제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간호조무사가 근무했던 게 병원 2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2층에서 대부분 지금 확진자가 나왔고요. 거기에 있는 환자들도 지금 대거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 7, 80대 환자가 39명이나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로 가는 것 아니냐. 이미 또 사망자가 나올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또 추가로 나올까 봐 좀 여러 가지 방역 당국이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증상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타이밍이 늦어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나 봐요. 아마 최근 집단 감염 사례에서 우리 이제 추석 때 고향 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잖아요. 네. 대전 유성구에서 가족들 간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죠. 네. 그때 최초 환자가 60대였었는데요. 그 60대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난 지 9일이 지나서야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족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확진 판정이 나오는 일이 있었고요. 부산 진구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노래방 주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노래방 주인이 증상을 느낀 지 2주가 지난 다음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한 뭐 발열이라든가 아니면 근육통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할 때 먼저 가서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단순하게 이거 감기겠지, 네, 그리고 몸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가서 진단검사 받으셔야 주변 사람들한테 확진이 더 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방역당국이 추석에 감염된 여파를 보려면 이번 주 말까지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보수단체에서 또 1,000명이 넘는 그런 집회를 또 신고했나 봐요. 그동안에 계속 집회를 추진해왔던 8.15 국민 비대위라고 하는 곳에서 네. 이번 주말, 다음 주말, 2주 동안 주말에 광화문 도심에서 네. 예배를 보고 집회도 같이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만약 집회 금지 통고를 내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보수 단체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차량 뭐 그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했던 곳인데 여기에서는 차량 99대를 가지고 나오는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거리두기가 지금 1단계로 조정이 돼서 100명 이상 집회도 가능은 한데요. 서울 도심은 그 집회를 금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경찰하고 서울시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역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집회 허가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석 감염자 여부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국내외 모두 감염자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특히 초기에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